모두들 털하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카카오 엔터가 투자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잠깐 드렸죠. 네. 이 얘기는 뭐 당장 우리에게 와닿는 얘기 아닐 수도 있지만 알아두면 좋은 상식입니다. 네. 자, 아련한 이유 누구야? 김살만님이십니다. 너무 돈 많은 표정 아닙니까 이거? 흐뭇해하시죠 지금? 나도 근데 돈이 저 정도 있으면 이 표정 나올 것 같아. 네. 야. 그래서 소문이 무성하던 이 투자권이 마무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등 이제 해외 국부 펀드들로부터 총 1조 2천억 정도의 규모의 투자를 이제 받았다. 총 투자 금액은 1조 1,539억 원 가량. 이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일단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가 있어요. 그 더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PIF라는 곳인데 여기와 싱가포르의 PDEP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곳이 공동으로 투자를 했고 대략 한 6천억 원 정도씩 투자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야. 일단 빈살만이 이끄는 PIF는 세계 최대 규모래요. 국부 펀드 중에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난해 말에 소문으로 돌았던 게 투자하는 게 사실이었다라는 게 밝혀진 거고요. 사실 뭐 과연 그렇게 했어? 뭐 이런 설렘 아니야? 이런 네. 얘기 많았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카카오 엔터 투자가 됐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확보를 한 거를 가지고 뭐 스토리 미디어 뮤직 등 여러 사업에 투자를 해서 역량 강화를 할 거다라고 밝혔는데 네네. 카카오의 어떤 숙원 사업 같은 게 있어요. 뭔가요? 비욘드 코리아. 네. 근데 이미 우리나라 좀 그렇잖아요? 아닌가? 근데 이제 그 카카오가 하고 있는 서비스들 모든 서비스들이 비욘드 코리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 중에서 엔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카카오 페이지와 피코마를 제외하면 비욘드 코리아에 크게 성공했는가? 그건 이 아이돌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이 배우들의 개개별의 능력 아닌가? 그렇죠. 네. 맞아요. 코리아 프리미엄은 있다. BTS 같이 있다. 그러나 그게 정말 뭐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이 계획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인데 해외로 잘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여기서 좀 주목해봐야 되는 건 네. 그래서 빈살만이랑 여기서 1조 2천억 원 투자를 한 것이 과연 이 스토리 분야 특히 이제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웹툰 여기를 보고 투자를 한 거냐 아니면 카카오 M이라고 불렸던 그렇죠. 옛날에 연예기획사와 영상 제작사 이곳의 성장성 때문이냐 엔터 쪽 이거를 좀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잘 봐야 됩니다. 우리랑 무관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카카오 엔터에서는 일단 카카오 웹툰과 카카오 페이지가 속한 스토리 부문에서 다양한 IP를 발굴하고 기획하고 그래서 북미,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이렇게 카카오 엔터가 진출한 곳들의 글로벌의 좀 장악력을 넓히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당연한 수준이고 사실 그렇죠, 그렇죠. 돈이 없었어도 해야 되는 거고 네네. 근데 1조 2천억 원의 총알이 들어왔으니 우리가 이 실탄을 좀 잘 사용해보겠다라는 정도의 계획이라서 이렇다 할 아직까지는 로드맵은 없어요. 당연히 하고 있었던 거니까. 이게 사실 종이 한 끗 차로 웹툰이나 웹소설 쪽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제가 경주희 씨거든요. 이번에 뭐 올림픽 금메달 딴 어떤 선수가 나왔어. 근데 경주희 씨래 이러고 좋아하는 것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무나 아무 관계없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기분만 좋은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야, 너무 큰 돈이 들어와잖아 사실. 이거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사실은 네이버 웹툰을 비롯한 라인 쪽 이쪽에서 네. 좀 대응을 해야겠는데 싶을 정도로 이 웹툰이나 웹소설 쪽에 확 뭐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아직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웹툰과 관련된 업체들에 들었던 투자 금액 중은 최대고요. 최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웹툰에 쓰일지 아니면 카카오 M 쪽으로 대부분이 갈지 네. 이거를 내부에서 이제 결정을 할 텐데 그거를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빈살만 집 담 너머로 이렇게 닥터 프로스트 단행본 던져주고 싶네요. 투척 이런 게 있다 잡혀가려나? 그랬어 던지면서 Say my name 하는 거지. 잡혀가려나? 거기서 잡혀가면 좀 위험하지 않나요? 아 그죠 위험하죠. 그죠. 빈살만 집에다 이렇게 소매 넣기로 그쵸. 웹툰 웹소를 좀 넣어주고 싶어요. 아, 전통복장 소매가 크니까 이런 것도 있다. 악수하면서 이렇게 쓱. 쓱 야, 너 혹시 BTS 보고 투자한 거니? 우리 웹툰도 잘 나간다 이러면서 이렇게 쓱 넣어주고 싶어. 이제 야, 이런 게 있어? 야 내가 1조 줬잖아. 그 중에 뚝 떼가지고 웹툰 쪽 좀 써라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하지만 작가님은 네이버에 연재하셨잖아요. 그죠. 하지만 웹툰계가 커지면 나에게 그치. 중국은 안 들을 거야. 안 듣고 있겠지. 안 듣고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웠던 게 네. 카카오 엔터가 북미,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를 언급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일본이랑 프랑스가 빠져있어요. 응? 그러네? 네, 일본, 프랑스는 피코마거든요. 아, 또 은근하게 선 긋는다. 아, 그래서 이거 약간 그렇지. 엄밀하게 따지면 카카오 피코마는 은근히 카카오 선긋네. 엔터 소속은 아니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카카오와 피코마의 어떤 관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설명을 하면 제일 편할까요? 사촌 형제 같은 느낌?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촌 형제들. 어우야 가까운 가족
이었지. 이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묘하게 라이벌 의식이 있는 거야. 그지. 동갑내기인데. 그지. 묘하게 라이벌 의식이 있는. 그지. 네.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뿌리인데. 네. 하지만 지금 너와 나는 경쟁자. 네. 왜 우리 위 단계의 네. 어머니 아버지가 겁나 날 쪼거든 너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야 걔는 야 걔는 하면서 서로 뭐라 그러고 있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강용선님께서 1조 투자받으면 뭘 하실 건가요? 아 저요. 야, 이거 진짜 쓸데없지만 재밌는 토크죠. 1조를 투자받았어요. 그럼 저는. 그러니까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그냥 받은 거예요?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투자라고 정확히 얘기했어요? 투자. 자, 이제 요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1주쯤 되면 투자라고 붙은 순간 막 못 받거든요? 강용섭님, 그게 그 투척과 투자는 달라요. 투자, 1주 투자를.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투자를, 투자라는 것은 말이죠. 나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라는 느낌의 말이에요. 그죠. 내가 뭐 이렇게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이야. 누가 지나가다가 나보고 사귀제. 근데 그 사귀자고 얘기한 사람이 예를 들면 헐리우드 빅스타야. 말이 안 되는 사람을 사귀자 그러면 젊은 여자 무슨 왜요? 생각을 하죠? 왜요? 그죠? 왜요?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왜요죠. 그러니까 무슨 왜요? 말이냐면 자기 확신이 어지간히 크지 않은 한 그런 순간이 오면 자기 의심으로 갑니다. 사귀인가? 나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리가 없는데. 1조 원?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 저한테 누가 100억을 투자한대 그러면 뿌듯해질 것 같아요. 야 나를 되게 높게 평가해줬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100억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 1000억은? 그러면 이제 그 한계치는 어디인가? 그런 거죠. 네. 내 자존감. 스스로 느끼는 내 자존감의 그치. 한계치. 나라는 가차의 천장은 어디인가? 그렇죠. 1조다 그러면 예수님인가? 한 10번을 찍을 것 같은데. 최소한. 10번에 100번도 찍겠다. 그러게요. 100억이 100개 있어야 1조잖아요. 고민 좀 해볼게요. 1조 투자. 투자를 받으려면 투자 기획서 써야 됩니다. 저 하고 싶은 건 있어요. 뭔데? 그냥 돈을 그냥 받았어. 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다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에 네. 그걸 블록처럼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걸로 집을 지어보고 싶어요. 네. 그걸 투자 계획서에 써가지고 제출해야 돼요. 그럼 딴 맛일 것 같은데. 저한테 1조를 주시면 제가 현금 다발로 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사인해가지고 투자 계획서를 결제를 올려야 돼. 하겠다고? 아이, 그러니까 무조건 투자라면 너라는 괴물에게 투자하겠다. 투자가 아니지 그건. 투척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한번 지어보고 다시 넣어놓으면. 자 여러분들 아무튼 뭐 강용선님의 재미있는 채팅을 보고 잠깐 네. 놀다가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1조 원을 동전으로 뽑으면 달까지 닿을까? 그거 계산하면 나올 겁니다. 아 계산. 뭐 궤도님 이런 분 나오고 궤도님 이런 궤도님이나 이런 분들이 뭐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는 간지가 있잖아요. 잘 들었고요. 투자 기획서 같은데 절대 쓰면 안 돼. 예시 듣고 계십니다. 기획서를 그렇게 쓰면 1억으로 할 거 그랬네요. 1억은 너무 작다. 1억이면 저 당장 투자 기획서 쭉 쓸 수 있어요. 네. 1억 뭐 할 거 많지. 할 거 많죠 지금. 1억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300억 정도까지는 투자를 받으면 어떻게 쓰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개인은. 그럼 저는 더 써야지. 나 500억. 난 1000억. 난 1000억. 나 1001억. 아니 좋겠다. 참나만. 아 근데 진지하게 1000억 정도 1000억까지 생각해봤어요. 1000억 정도가 있으면. 어떤 규모에서 뭘 할 수 있는 재단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재단이 개인 작가들을 어떻게 서포트하고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내올 수 있는가. 그거 BM도 만들 수 있고. 그만하세요. 죄송합니다. 다음. 근데 1000억까지는 현실적인 고민이 가능해요. 1000억까지는 여러분 진짜 저 근데 1000억을 투자 받으면 웹툰 웹소설 작가를 위한 되게 건강한 재단 하나 만들고 싶은 마음은 자 그만할게요.